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필터링을 볼 겁니다. 필터링이고, 필터링은 솔팅. 지난 에피소드에서 솔팅 한 것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동일한데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서는 솔팅 폼 팔스를 했었고 이번에는 필터링 폼 팔스입니다. 필터링 폼이에요. 그리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도 여기는 솔트 컴포넌트를 썼었고 이번에는 필터 컴포넌트를 씁니다. 나머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요거 뭐 설명 다시 할 것도 없죠. 다시 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와 동일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우리 학습했던, 우리 봤던 그 코드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번 에피소드나 다음 에피소드는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이고 페이지 이 부분은 일단 빼고, 요건 빼고, 뒷부분 보시면 Sort by ID, Sort Direction Descending 요두 가지만 달랑 있어요. 이게 디폴트입니다. 가장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넣는다고 한다면 버스 넣으면은 요렇게 화면이 설치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끄다가 IX 넣겠습니다. 코드가 작성 중인 코드라서 미완성 코드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운이 돼요. 다시 볼까요? 초기 화면이고 초기 화면에서 일단 페이지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이 부분만 보시면 솔트하고 솔트 디렉션만 있습니다. 현재 이게 디폴트 값이 솔트는 ID이고 화살표가 있는 곳이 ID 메뉴에 있단 말이에요. 이 화살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디렉션은 지금 어센딩입니다. 그죠? 한번더 클릭하면은 디센딩 바뀌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버스를 넣어보죠. 버스 넣으면은 요렇게 네임 버스가 지금 추가됐죠. 그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솔트는 그대로 있고 솔트 디렉션도 그대로 있고. 그죠? 페이지는 빼놓고. 그죠? 여기서 이제 프로듀스를 예를 들어서 뭐8 넣어볼까요? 8 넣어서 추가하면은 이번에는 네임은 버스이고 그죠? 그리고 프로듀스는 8이고 그리고 Sort by 나머지는 동일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주소창에 있는 이 내용과 실제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클릭하면은 또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주소창에도 디센딩에서 어센딩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봤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요 순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Product Live View 여기서 지난 에피소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마운트 하죠. 마운트에서 소켓, 그다음에 핸들 바람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팔스 바람 호출하고 어젠 프로덕트 호출하고 팔스 바람에 들어가 보시면 팔스 바람 하는 건 뭐냐니까 얘는 데이터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어젠 프로덕트는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데이터 밸리데이션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두 가지죠. 팔스파람 보면은 이렇게 요 솔팅에서 데이터 검증하고 그리고 필트에서 데이터 검증하고 그죠? 필트 폼 들어서 내용을 보면 이전과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필드 있고 디폴트 밸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ID, name, produce, price, UPC 돼 있잖아요. 요게 요 화면에 있는 요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디폴트 밸류 호출하고 팔스하고 체인지 밸류하고 등등등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죠. 그냥 스키마리스 체인지 셋입니다. 액토 수업, 액토 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 코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액토 데이터베이스 요 광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스키마리스 체인지 셋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액토 시간에 다룬 적은 없어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액토 수업에서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어요.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액토 파트 있죠? 요거 피닉스 1.7 액토 여기 있는 요 내용 여기 있죠. 여기 체인지 셋 밸리데이션 특기 파트 이 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피닉스 라이브 뷰도 있어요. 0.18.18 지금 버전인데 여기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들도 코드란다. 이 어디냐니까
핵스탁스의 그러니까 공식 오피셜 피닉스 다큐멘테이션 여기 들어와서 요거 피닉스 라이브 뷰하고 그리고 피닉스 파트하고 이두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잠시 했었는데 어쨌거나 과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라이브 뷰에서 여기 데이터 검증을 하고 그죠? 데이터 검증한 다음에 여기 이제 어자인 필터에서 필터 옵션을 어자인 필터 넣죠. 어자인 필터 파트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소켓에다가 필터에서 필터 폼 디폴트 밸류를 할당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지난 에피소드 솔팅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코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 엘릭스 수업 받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가지만 그냥 그대로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게 뭐였나요? 요거죠. 소켓 어자인. 이게 처음에 맨 처음에 소켓 어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텅빈 맵입니다. 여기 하나 딸랑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펑션을 거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 들어가요? 나중에 한참 코드 돌고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라고 하는 키의 또 밸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자인에 프로덕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봤던 뭐 솔트라든가 솔트도 있고 그리고 또 필트라든가 필터도 있고 또 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솔트와 필터 등등을 거쳐서 프로덕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라이브 뷰가 여기 있는 이 값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을 불러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이 값이에요. 프로덕트라는 키에 있는 밸류잖아요. 이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과정, 지난 에피소드에서 솔트 과정을 봤었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필터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들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기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쨌거나 이두 과정 다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솔트 어자인에 있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솔트 어자인에 있는 이텅빈 맵을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는 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인 피닉스나 엘릭스나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 패턴이에요.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기존의 OP 프로그래밍들, 자바스크립트나 자바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왔나요? 해서 핸들 파스파람 이해가는 일 핸들 파람 자동으로 호출해요. 핸들 파람 마운트 다음에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핸들 파람이 호출되는 건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마운트죠. 마운트에서 한번 호출되고 두 번째 호출되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호출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핸들 인포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 핸들 파람을 호출하는 코드가 없지만은 라이브 뷰가 내부적으로 핸들 파람 다음에 이어서 핸들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호출된다고 봐야 되나? 여기서 호출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컬 핸들 이벤트죠. 핸들 이벤트. 핸들 파람. 위에 적어놨네. 컬 핸들 파람. 여기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핸들 파람이 요 부분. 그죠? 핸들 파람이 호출되고 있는 이 부분이 두 경우 있다는 거. 그 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팔스 파람을 통해서 데이터 베리데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어자인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어자인 프로덕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먼저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뭔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아, 이 코드를 보자. 어떻게 소켓 멀젠 세니타이즈 파람. 적절한 코드가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따가 코드를 한번 찾아보죠.
어쨌거나 merge and sanitize 파람은 이 파라미터들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파람을 정리한다고 하는 건데 예제를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탈로그에서 이 컨텍스트죠. 컨텍스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베이스 인터페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컨텍스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컨텍스트 모듈이 지금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는 위에 있어요. 위에 어디쯤이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카탈로그. 얘가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여기 있습니다. 프로덕트. 나중에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얘가 스키마죠. 그리고 이 스키마를 다루는 인터페이스가 카탈로그. 이 카탈로그를 이러한 형태의 모듈을 우리가 컨텍스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불러오고 토탈 카운터를 일단 빼놓으십시오.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어자인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빼고 그죠? 어자인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 넣었죠.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 라이브 뷰가 알아서 이 프로덕트를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알고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 대단히 단순한데 처음 보시면은 이게 좀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사실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 뭐 그진 다 드린 것 같네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솔팅 메커니즘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고 한 가지만 더 좀 부연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 요 파트인데 요걸 어떻게 조금 예제를 조금 핸들 인포 이걸 하면 되겠군요. 자, 핸들 인포 이전 원래 초기 이게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핸들 인포인데 지금 이 버전을 지워놓고 이전 버전 보시면 차이점 뭐냐니까 이게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이란 게 없습니다. 그죠?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없는 경우 이 펑션 없는 경우를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자,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지금 현재 솔트를 이렇게 by ID고 descending으로 줬어요. 여기서 시금치를 한번 쭉 볼까요? 시금치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조금 전에 했던 salt by가 사라져버렸죠. salt by도 사라지고 salt direction도 사라졌고 그리고 name 시금치는 있는데 있고 나머지 ID 값이 없어요. price도 값이 없고 produce도 값이 없고 UPC도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데 지금 주소창에는 표시가 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디폴트 값 그러니까 필드 폼의 디폴트 값이 다 이렇게 닐닐닐 되잖아요. 얘네들이 다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에서 우리가 지금 값 준 거는 이 네임만 시금치를 준 거잖아요. 시금치를 주고 나머지는 값이 없죠. 닐이잖아요. 그 닐인 것이 표시된 것이 지금 현재 이 화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사라졌느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솔팅을 했었잖아요. 솔팅. 지금 또 솔팅 해볼까요? 또 솔팅 하니까 솔팅 값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또 필터 값이 사라져 버렸죠 이번에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소켓 어자인에 있던 어디 있나? 소켓 어자인에 있던 값 우리가 펑션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솔팅 컴포넌트였고 두 번째가 필터링 컴포넌트잖아요. 컴포넌트이고 에서 있고 다음에 세 번째 할게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가 페이징이에요. 페이징 컴포넌트가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컴포넌트이고 요 과정을 거치면서 요 처음에 소켓 어자인에 있던 요 텅 빈 맵이 뭔가 값을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덕트 값이 딱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보고 우리 라이브 뷰가 화면에 딱 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우리가 얘를 설정을 하고 다음에 얘를 설정하니까 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이.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또한 이 현재 필터링 컴포넌트의 값이 솔팅 어자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새로 이 sorting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던 이 filtering component 이 값이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다 리셋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sorting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를 입력하게 되면은 sorting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nil 값들도 다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없애자는 겁니다. 이걸 없애자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게 좀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핸들링 포 여기서 예,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 예, 펑션이 하는 거랍니다. 그죠? 자, 뭘 하는 건지 이제 용도가 뭔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코드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트 어자인 기존의 솔트 소켓 어자인에 있는 이런 값들 기존에 있는 값입니다. 기존에 있는 값을 불러오고 그죠? 기존에 있는 값을 불러온 다음에 오버라이드 새로운 값 오버라이드는 유즈 인풋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오버라이드는 new이고 and new 유즈 인풋이라 유즈 인풋 input data 이게 override란 말이에요. override 값과 기존에 있는 값들을 합쳐주는 겁니다. 이게 maybe reset pagination 하는 역할이에요. 얘입니다. 얘가 두 개 합쳐주는데 여기에다가 뭐 contain filter value 있는지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주제 다른 내용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이거 어디 갔나 여기 있죠. 통해서 오버라이드를 어쩌니 하고 쪼간에 여기서 다 합쳐주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값들을 합쳐주고 그리고 nil인 값 있었잖아요. nil인 값들은 다 빼버리고 그죠? nil인 값들을 빼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맵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맵은 뭐예요? 이 맵은 이전에 있던 sorting이라든가 filtering이라든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다음 에피소드의 pagination의 값들이 다 합쳐진 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엘릭스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펑션을 거치면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 펑션을 거친 다음에 하나의 결과되는 펑션을 도출하는 것 데이터 아웃풋이죠. 아웃풋으로 도출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피닉스든 라이브 뷰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펑셔널 언어가 아닌 일반 언어에서는 없는 특징이니까 요 코드를 보시면서 펑셔널 언어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말짱꽝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시고 그리고 좀 전에 이 한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느냐니까 어디 갔나요? 이 부분 maybe reset pagination인데 이거 뭐냐니까 필터 폼 contain field values에서 등등 map put override 뭐 page 1에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만약에 여기서 필터 값이 있다. 필터 값 지금 name 치과 지금 있죠.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를 1번으로 다시 돌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볼게요. 현재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 있어요. 있고 요걸 10개 단위로 볼게요. 10개 단위로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1페이지부터 뭐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페이지 가 있다고 보죠. 자 여기서 우리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뭐라고 하냐니까 좀 전에 치과였나요? 치과를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면은 1페이지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만 지금 현재 뭐 데이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1페이지지만 데이터가 20개 30개 있다더라도 1페이지에서부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 몇 페이지에 있었던 간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요 코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솔팅하고 구성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페이지네이션도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의 솔팅과 이번 에피소드의 필터링 요 두 가지의 흐름 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시면 저동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 페이지를 밑에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뒀던 요 내용을 뭐 링크 없어도 상관없겠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이 코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펑션들 호출되는 순서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펑션들이 호출되는 순서 이벤트 발생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필터 컴포넌트 보시면은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피닉스버 밑에 있을 때 설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딱 타겟은 마이셀프이고, 그리고 parents입니다. 지금 현재 parents 필터 컴포넌트의 parents인 productlive.ex 그 모듈로 이벤트가 선달돼요. 그리고 changeset이에요. changeset. 아, 이것도 설명할 내용이 좀 있는데, changeset. 아, 이거 다음 에피소드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연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